네, 이제 산재보상보험급여의 종류와 금액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 중에 요양급여라는 게 있는데요. 요양급여의 보상 항목은 진찰, 검사, 그리고 약제비, 처치수술비, 재활치료비, 뭐 의료보조기 등 간병비를 포함해서 모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을 보험급여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병원비를 전액 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냐, 그건 아니거든요. 병원비 항목 중에서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금입니다. 즉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실비보험이나 이런 걸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현물 지급이 원칙이에요. 현물 지급을 하는 게 원칙이고, 현물 지급이라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병원비를 바로 지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산재 인정 전에 내가 병원비를 납부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내가 지출한 병원비에 대해서만 현금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인데요. 휴업급여는 내가 업무상 재해로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급여의 일정 부분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금액은 본인 재해자의 평균 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요양기간 내 전액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게 원칙이고요. 혹시나 내가 다른 현장이나 동일 사업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았다고 하면 부분 휴업급여라는 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예로 들면 지금 6,470원에 70%면 얼마 안 되잖아요. 평균 임금을 따졌을 때. 그때는 별도로 저소득 측 근로자의 지급 금액을 정해놓고 그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고령자의 경우에는, 고령자라는 것은 60세 이상의 재해자를 얘기하는데요. 고령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할 때는 일반 60세 이하의 재해자보다는 조금 감액된 금액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내 월급이 300만 원일 수도 있고 700만 원일 수도 있고 1000만 원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평균 임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휴업급여액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공단에서는 평균 임금의 최고 최저 금액을 정해놨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최고 금액은 약 19만 8천 원 정도가 되고요. 최저 금액은 5만 5천 원 정도가 됩니다. 내년에도 이것은 변경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양이 끝나고 치유 상태가 되면 치유 상태 시점에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서 1급에서 14급까지 등급을 결정해서 이제 장애연금이나 장애일시금을 지급하는데요. 1급에서 7급까지는 연금과 일시금 두 가지 구분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특이하게 1급과 3급은 원칙적으로 연금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급부터 7급까지는 일시금을 선택하든 연금을 선택하든 그건 재해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고요. 단 뭐 치료나 생계를 위해서 목돈이 필요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1급에서 7급까지 장애보상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도 선급금이라고 해서 장애연금의 2년에서 4개월, 4년분의 2분의 1을 선급금 형태로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병비는요, 간병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그 재해자의 상태에 따라서 전문 간병인이 필요한지, 썼는지, 뭐 가족이나 기타 간병인을 썼는지에 따라
간병비 금액이 달라집니다. 최대 6만 7천 원까지 지급이 되고요. 특이하게 가족이 간병을 해도 간병비는 지급이 됩니다. 간병급여는 간병비와 다르게 치유 상태 이후에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을 때 지급되는 것으로 간병비와 비교했을 때 금액이 조금 낮은 게 특징입니다. 유족급여 장의비는 해당 재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지급되는 것인데요. 일시금 제도와 연금 제도가 있는데 연금 수급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연금 형태로밖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 수급권자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 여기서는 민법과 다르게 사실혼 중인 배우자도 포함이 됩니다.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혼 배우자가 있고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때는 어느 쪽이 우선하냐? 법률상 배우자가 우선이 됩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가족법상 원칙적으로 중혼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상 배우자를 우선적으로 수급권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2순위고요. 그리고 60세 이상의 부모. 그런 순으로 산재법에는 순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만약 연금 수급권자가 없다고 하면 일시금 제도로 해당 재해자의 평균 임금의 1,301분이 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장의비는요, 재해자의 평균 임금의 121분이 지급이 되고요. 이것은 실제 장례를 치룬 사람에게 지급이 됩니다. 뭐 배우자가 장례비를 지불했다고 하면 배우자에게 지급이 될 것이고요. 뭐 일가 친척이 장례비를 지급했다고 하면 그 친척이 장의비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급권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일단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배우자가 1순위고 19세 미만 자녀가 2순위고 60세 이상 부모, 그 다음 19세 미만 손자녀, 60세 이상 조부모, 그 다음 형제자매까지 수급권이 정해져 있고요. 연금 지급률은 해당 재해자의 평균 임금의 47%부터 시작을 하고요. 연금 수급권자가 있는 경우 명수에 따라서 5%씩 가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볼게요. 배우자가 있고요. 19세 미만인 자녀가 2명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 47%에서 배우자 5% 가산을 하면 52%. 그리고 19세 미만 자녀 2명이 있기 때문에 10%가 가산돼서 62%. 그러면 평균 임금의 총 62%를 유족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행여나 사망하게 되거나 이민을 가거나 그리고 재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다음 수급권자에게 이전이 되고요. 상병보상연금은 장애연금과 좀 다른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양 개시 이후 2년이 지난 상태에도 호전될 상태가 아니다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데요. 폐질 등급 1급과 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을 합니다. 장애급여와 다르게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재해자는 요양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폐질 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329일분이 매달 연금으로 지급이 되고요. 2급은 평균 임금의 291일분이 매달 지급이 됩니다.